자, 여기는 수원 남문에 위치한 유동골뱅이입니다. 자, 메뉴 일단 요 골뱅이, 요건 이제 삶은 골뱅이인데 요거 2인분 그리고 아, 골뱅이 오이무침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. 아, 오, 골뱅이 2인. 야, 골뱅이 오이무침. 아, 그 서비스. 아. 자, 여러분 이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음식을 주문했는데, 야, 좀 빨리 나오네요 음식이. 오, 그 골뱅이랑 그리고 아, 골뱅이 오이무침. 맛있게 한번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자, 첫 잔은 클래식하게 일단 이 골뱅이에다가. 써서. 똥. 다음. 전두가이 맛있다. 아. 초장은 좀 필요하겠네. 자. 야, 수맥도 좋지만 이 골뱅이는 확실히 썰려. 고구마 하나만 사주면 안 되는 거야? 이거 사. 아니, 너무 맛있다 진짜. 아, 야, 미쳤다. 이게 양념이 진짜 딱 맛있고 과하지 않아가지고. 와, 이게 또 신맛이 많거나 단맛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술 좀 먹다가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. 삼삼한 게 또 기가 막힙니다. 좀 칼칼하면서. 아. 오. 어?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삶은 달걀을 이렇게 썰어 주는데, 야, 요거랑 같이 먹어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. 야, 이 골뱅이 이제 술을 부른다. 미치겠다. 아.
여기 가게 이거 들어오기 전부터 골뱅이 딱 삶는 향이 좀 기분 좋게 딱 나거든요. 아. 영상 올라갈 쯤 해가지고는 제 저 방송 자주 본 동구동이나 몇 분 또 우리 사장님들 주당 사장님들 제 영상 보면서 혼술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이번 영상은 이제 뭐 수원까지 오시기는 조금 힘들더라도 편의점에서 파는 이제 골뱅이 통조림 이런 거라도 어떻게 조금 대리 만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아우 좋아서. 채소랑 골뱅이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진미채도 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야, 또 같이 씹는 재미가 또 상당하네. 계속 먹다 보니까 좀 은근히 맵다 이거. 먹다 보면 좀 은은하게 계속 좀 맵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거 달걀이 되게 좀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삶은 달걀. 야 어떻게 좀 이런 생각을 했을까? 한잔 이번에는 사라 떼지 말고 천천히 한 잔. 와. 얘가 지금 또 소외받을 메뉴가 아닌데 좋아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 달걀말이도 하나 주시네요. 계란말이요? 네 아예 계란말이요? 네 계란말이요. 자 지금 이제 여기 그 달걀말이도 좀 시키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하나 시켜봤는데 계란말이라고 이게 써놓은 요거 제가 언젠가 한번 저 인터넷인가 어디서 본 게 이건 약간 좀 외래어의 잔재다 달걀말이라고 이제 불러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. 딱히 좀 문제가 되지 않게 좀 계란말이가 좀 발음도 쉽고 어감도 편하고 하는 것 같은데 달걀말이라고 변경을 해서 불러야 맞는 건지 혹시 우리 또 보고 계신 사장님들이 요거에 대한 댓글로 여기에 대한 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우 여기 지금 평일이고 하는데도 핫하네 확실히. 서서 아우 대체 아, 뜨끈한 게 맛있다.
봐봐. 서서. 아, 여기 수원의 노포집 유동골뱅이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아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바이바이. 아우, 잘 먹었습니다.